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주시가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대순 부시장,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역 환승센터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대중교통의 결절점인 양주역은 1일 2만여 명 이용하고 41개 노선 버스가 경유하며 인근 지역의 양주 역세권과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 심사 통과와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연내 착공 추진 등 광역교통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며 양주역 환승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양주시는 장래 급증이 예상되는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올해 초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간 환승 연계 체계 구축 등 양주역 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날 최종 보고회를 통해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양주시 남방동 81번지 일원 7,000세제곱미터 규모로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지구 내에 위치, 시는 이곳에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00여 대의 환승 주차장과 버스, 택시 정차대, 종점버스 회차시설 등 각종 환승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기본 실시 설계를 추진, 오는 2021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양주역은 경기 북부의 중요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등 환승시설이 열악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환승센터 설치 추진 등을 통해 시민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인구 30만 경기 북부 중심도시이자 광역교통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